마사와 죽돌이의 아우라니안고 만자이 브라자. 파인프라 얘기 또 해야 돼? 파인프라 얘기 해야지. 광고를 계속 언제 집행하고 있는데. 나는 그거 한 반년 한 것 같아, 느낌상. 근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파인프라 측에서 또 광고를 할 것 같아. 왜? 팟캐스트 중에서는 가장 광고 효과가 좀 좋다는 그런 반응이 있어서. 여섯 개 팔아놓고? 아니, 그건 몰라. 몇 개는 팔았죠. 내가 대충 딴지 마켓에서 후기를 본 거는 한 6개, 7개 됐었는데, 팟캐스트 중에서는 사람들이 제일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하나 봐. 그러니까 다른 팟캐스트에서 얼마나 안 사면. 또 우리가 또 이렇게 하라고 강요를 했잖아. 그러니까 알겠지. 보통 광고를 봤다고 해서 저는 3시 40분 JTBC 뉴스룸 나온 다음에 그 광고를 보고 샀어요라고 보통 사람들이 말 안 하는데, 굳이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고 말을 했으니까 하는 거겠지. 6개. 뭐 내가 본 것만 7개. 이런 게 있어요. 네. 제가 파인프라를 지금 쓰거든요. 뭐 효과가 있어요. 저녁까지도, 밤늦게까지도. 그러니까 외출할 때 아침에 이를 닦잖아. 네. 그리고 저녁까지도 입이 뭐 텁텁하지 않고 많이 개운하고 다 좋아. 다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한 생각을 한 건가? 비싸잖아요. 아, 예. 비싸잖아. 네. 다른 치약들은 뭐 2, 3천원이면 사는데, 네. 훨씬 고가잖아요. 한 대여섯 배. 그런데 그 어느 순간 며칠 전에 그 이를 파인프라로 이를 닦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수준의 자그마한 사치. 아, 작은 사치. 네, 작은 사치가 얼마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를 떠올려봤어요. 웬일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론 나도 20대 때 그 만화 그린다고 뭐 만화가 지망생 때 프로로 데뷔해갖고 원고를 받기 전에 그럴 땐 정말 저 담배 살 돈도 없고 뭐 그 재떨이에서 내가 폈던 담배 꽁초를 다시 재생시켜가지고 피고 뭐 선배들한테 맨날 술 얻어먹고 이러던 시절 있잖아요. 정말 돈이 없어. 그래서 작업실에 생라면이 있는데 그걸 끓이려고 했는데 집에 그 작업실에 가스레인지가 없어요. 그 브루스타라 그러지. 그렇죠. 그게 있는데 부탄가스가 없어. 아, 엄청 가난했구나. 그래서 라면을 끓일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생라면을 먹었어요. 네.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오늘의 마사오님이 있었던 거군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예. 그런 시절도 다 거쳐온 저로서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푼 두 푼 아껴서. 네. 전기불 끄고 물 아끼고 그런 절약하는 그래서 정말 10원 단위 몇 원 단위 아껴서 그 생활 그 콩나물값 깎고 쓰레기 종량제값 아까워하고 이렇게 짜잘한 것들 아껴서 나중에 모아서 빌딩을 사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생활들 하잖아. 예.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냥 어느 정도 뭐 벌면서 그렇게들 살잖아. 그런데 언제 그 집을 내 집 마련을 할지 빌딩을 살지 나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끔 수고했다고 그러니까 전기세 아끼고 콩나물값 아끼고 100원 200원 아끼는 거 좋은데 영화 보거나 뭐 문화생활도 좀 하고 그리고 파인프라 같은 생필품인데 뭐 하나 내가 금으로 도금된 칫솔을 쓰라는 게 아니잖아. 네. 참고로 그런 것도 팔고 있습니다. 아, 그래? 예. 금 칫솔. 예. 그런 건 안 사야 돼. 와. 광고 안 들어왔다고 막. 예. 어쨌든. 근데 금 칫솔을 판다고 무슨 생각이야? 그 파는 인간들은 무슨 생각이야, 대체? 아니, 되게 좋아. 그러니까 완전 금으로 만들었다는 건 아니고 이제 금 성분이나 은 성분을 함유했다는 거지. 왜? 비싸지 않아. 아, 그래? 근데 아무튼 파인프라 같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치약보다 대여섯 배 비쌈에도 불구하고 네. 생필품이잖아요. 치약은. 그렇죠. 그런데 내 안에 삶에 네. 작은 사치. 그러면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고 네. 효과가 꽤 커요. 그렇다고 이런 거 써, 좋은 거 써보니까 야 역시 비싼 게 좋은 거구만. 이러다 보니까 명품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대출 받아갖고 명품으로 두르고 이런 짓은 안 할 거 아니야. 예. 근데 뭐 치약이 됐던 그리고 이제 똥 닦고 버리는 휴지도 네. 그냥 재생 뭐 제일 싸구려 마트에서 제일 싸구려 사잖아 우리는. 예. 하지만 나는 그냥 내 안에 작은 사치 향 있고 두껍고 탄탄하고 네. 몇천 원 더 주더라도 좋은 휴지 쓰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자잘한 나한테 내가 주는 상 같은 거 그런 거는 되게 기분이 좋고 자존감이 올라가고 예. 사실 얼마 안 하는데 그 자체로 근데 크게 느껴지잖아. 하지만 그 가성비라고 하죠. 네.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심리적인 가치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야 마사오님이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도 효과를 좀 보긴 보셨나 보네요. 문득 예. 이를 닦다가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한 달 영장을 주겠지?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아니면 좋다고 듣기만 했지 구매는 망설여지는 치약인가요? 구강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 파인프라 치약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세 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셔서 딴지마켓 구매 후기로 증명된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를 통해 당신의 몸에 건강과 아름다움을 더하세요. 그리고 오늘은 오 입냄새가 안 나요. 그럼 뭐 오늘 이외 그 전에는 낫죠. 아 그래요? 보통 제 스스로 이제 머릿속에서 뭔가를 정리하는 게 있는데 저는 가계부를 씁니다. 이거는 뭐 광고랑 상관없이 좋은 거니까 벤토이라고 가계부 앱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걸 쓰면 거기에 마사오비라는 게 있어요. 예. 네. 마사오 비용이 있어요. 예, 네, 마사오님한테 쓰는 거는 비용이 내가 얼마나 썼냐. 예를 들어서 저번에선 13만 2,100원인가. 대체 뭘로? 예. 네. 뭐 음식이나 뭐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이제 마사오 거리라고 있는데 어느 정도 거리를 넘어서면 냄새가 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거리가 약 1.1m였는데 이내에 들어오면 그렇죠. 냄새가 난다. 네. 지금 이 거리가 약 되게 진지하게 얘기했네. 그러니까 진짜인 것 같잖아. 아니요. 아, 진짜. 아, 그래? 담배를 피고 나면은 담배 냄새밖에 안 나서 좋아서. 내가 그래서 맨날 형 오면 담배 피러 가잖아. 그 내가 몇 년 동안 했는데 눈치를 못 채. 나도 좀 직접적으로 말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아무리 네, 친해도 알겠습니다. 감정 상할까 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1.1m의 거의 기준 거리가 이 마사오 거리가 저희 방송할 때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마사오 거리에 도달했는데 냄새가 안 난 적은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네. 아니, 그 거리를 되게 철저하게 지키시나 봐요. 그렇죠. 원래 보통 같으면은 이제 진행자분들은 마주 앉아요. 근데 마주 앉으면은 1.1m가 약간 모자라게 그렇죠. 한 99cm 이내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대각선으로 앉아 계시네요. 그렇죠. 야, 형은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대각선으로 앉아 눈치를 못 채? 야, 되게 눈치 없다. 알겠습니다. 예. 파인프라 좋아요. 야, 네. 파인프라를 안 받고 만다네. 광고 안 받고 말지 내가. 좋은 제품을 소개시켜줘야지. 인간적 모멸감을 느껴가면서까지 광고를 해야 되는지. 좋은 제품입니다. 네. 약간 가까워질 수 있는 그렇죠. 치약이네요. 사람과의 거리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근데 이 내 삶의 작은 사치는 네. 굳이 파인프라가 아니더라도 네. 가끔 그러니까 난 돈이 없어. 주머니 사정이 후져. 네. 그런데 어느 날 초밥을 먹고 싶어. 네. 비싸. 한번 드세요. 그게 진짜 엄한 사치. 네. 무슨 뭐 쓸데없는 거. 어? 뭐가 있을까? 뭐 마사오비 같은 거? 뭐 룸사롱가. 아 그건 중요한. 아니 하면 안 되는 거지. 어. 아니 뭐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야. 불법도 아닌데 뭐 하면 되지. 요즘 되게 민감해. 지금 이건희가 난리인데. 동영상 감별사로서 그 논평 한번 해야 되나? 아 그러게요. 네. 자 근데 어쨌든 그런 그 내 삶에 나에게 베푸는 작은 사치를 네. 굳이 파인프라 아니더라도 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사실 죄송한데 그 전에 말씀드려야 될 게 있어요. 청자분들한테. 파인프라를 사라. 아니요. 아 그것도 말할까? 파인프라 오카이구다사이. 네. 그리고 파인프라 살 때 제발 말머리를 달아라. 마사오가 사라 그랬다. 예. 아브라인 연구 듣고 샀다. 예. 왜 혼자만 살아남으려고 그래? 그럼. 마사오 죽돌 새로미 넣어줘야지. 그러면 그래. 아 그럼 새로미가 샀다 사라 그랬다.
그러면 마사오 개인한테 광고가 가서 나중에 등에다가 파인프라 들고 다녀서 저 혼자 전광판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려는 거 아니죠? 다 파인프라 옷 입고 마사오 광고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빌딩을 세우려는 지금 그렇죠. 예, 눈치를 채고 그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공지사항 뭐? 아 이틀 전인가요? 보내주시는 분은 피코 코퍼레이션이라는 분한테서 왔는데 아, 그 얘기 하려는 거구나 육포. 예, 육포를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안에 뭐 몇십 개가 들어있는데 오, 되게 감사해서 깜짝 선물을 받아서 정말 이게 감사합니다. 저 뭐야, 저 아브나이니온고 우리 텔레그램 네. 1512명이 연결되어 있는데 네, 마선이 1500명이 안 되면 방송을 그만둔다고 했는데 다행히 1512명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지죠 일종의. 네. 근데 텔레그램 좀 깔아. 그런데 여기에 우리 죽돌이가 이거 글을 올렸어요. 네. 어저께 경기도 남양주의 피콕 코퍼레이션님 맞아요? 네 이름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 소중한 깜짝 선물 엄청난 양의 육포 잘 받았습니다. 굉장하다고 할 정도로 게으른 딱히 이렇다 할 게 없는 국민 교육 방송입니다만 있고 있고 아아 우왕 에벨레벨레벨 같은 걸 하다 보니 시작한 지 3년이 넘어버렸네요. 우째저째 함께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교육자와 학생 사이가 마치 어릴 적 동네 친구 마냥 만나자마자 누나를 핥아줄 것처럼 이상해졌습니다만 알긴 아니? 누나를 핥는 게 이상하다는 걸 알긴 아, 알아? 안 이상해. 뭐 들어갔으면 핥아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챙겨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공부를 해보자면 육포는 일본어로 자키, 소고기는 일본어로 규니쿠입니다. 네. 자키, 규니쿠. 네. 예. 자, 그래서 육포를 주셔서 고맙다. 네, 그건 또 말씀을 드려야죠. 그렇게 저녁 후에 또 깜짝 선물이 한 박스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육포나 이런 걸 보내주실 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뭐 아브나인 이용고 이런 식으로 보내면 네. 죽돌림 앞 이런 식으로 벙커로 보내면. 예. 나는 구경도 못하거나 아 뭘 뭐, 다 보여줬잖아 오늘 다 난도질이 나요. 에이. 그러니까 반드시 껍데기에는 마사오님 앞 에이. 그래놓고 가로 열고 마사오 이외엔 개봉 금지 이렇게 써주시면 에이. 저한테 온전히 배달이 됩니다. 에이. 참고로 저는 총수님한테 우편해도 그냥 다 뜯어봐요. 뜯어서 먹어버리지 그냥. 자 그래서 어쨌든 근데 왜 보냈어요? 오 그러게요. 갑자기 그냥 너무 갑자기 온 선물이라서 되게 기분도 좋고 그러니까 맥락이 없잖아. 예전에 우리가 1년 전쯤에 육포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걸 기억해 주셨나? 아 그래요? 1년 후에 육포를 보내? 아니 돼지를 잡았나? 아니 소고기야. 횡성 프리미엄 육포 소를 아. 잡았나? 그래서 1년 동안 말려가지고 뭐 하여튼 예전에 우리 방송할 때 그런 거 있잖아. 막 아프대요 육포 보내줘요 막 이런 거 한번 한 적 있었잖아. 1년도 넘게 그럼 뭘 달라 그러면 와 1년 뒤에 올 수는 있겠지. 1년 뒤에. 돈을 보내주세요. 아. 돈을 보내라. 네. 1년 뒤에 올 수 있겠네요. 아,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네. 마사오닷컴이 지금 위기에 봉착했어요. 아, 지금 망했다고 들었습니다. 안 망했어요. 망하진 않았는데. 아브나인 이용 게시판에 벌써 망했다고. 이제. 아니, 안 망했어요. 접속이 안 된다고. 아니, 지금 저기 뭐야. 저 오픈도 안 했는데 뭐. 근데 어쨌든, 초기 투자 자금을 다 썼어요. 예. 오픈도 하기 전에. 아이고. 오픈 직전에. 예. 그래서 지금 투자자를 모으고 있는데 네. 그런 거 있잖아 왜 내가 네. 강남에 한 빌딩 7채야 네. 그 한 10억 이거는 그냥 코를 풀어서 툭 버려도 될 정도야. 근데 마사오닷컴이라는 어떤 성인 사이트 재밌겠네. 네. 그러니 뭐 한 10억 뭐 지분 한 1, 20%에 10억 뭐 참 재밌겠네. 이런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아. 되게 꿈이 조촐하지 않냐? 야, 그러게요. 뭐 10억이면 사실 부자들이 더 독한데 그러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돈을 아끼는데 아니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있으면 대한민국에 없겠니? 과연 아브나인 이용구 청자 중에 마사오 닷컴에 투자할 사람이 근데 있을지 진지하게 내가 그래 나 투자 10억 할 마음이 있다. 근데 한번 나한테 와서 사업 제안서를 들이밀어봐라. 네. 설명해봐라. 진지하게 가서 합니다. 그러면 예. 실제로 10억을 투자하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쫙 프레젠테이션 할 그 아이템들이나 예. 이곳 그들이 실제로 사업 제안서를 보면 예. 그렇게 돼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런데 주위에 네. 그렇게 투자를 하고 이건 100% 된다.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하겠다. 라는 사람들은 많은데 네. 돈이 없어. 아하. 그러니까 와
이건 진짜 성공하겠네. 예. 그런데 어쩌지 돈이 없어서. 근데 달러 빚을 내서 무슨 투자를 하거나 이럴 수는 예. 없잖아. 보통 진짜 되는 것 같으면 없는 돈이라도 내는데. 근데 뭐, 그것이 뭐 자기 예. 대출 받는 것도 신용 한도가 있고 그러잖아요. 예. 다 거지들만 있어요. 아. 주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김창규랄지. 아 저도 사실 마서닷컴이 되게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이죠. 지분의 30%를 가진 입장에서 어느새 부지불식간에. 뭐 선풍기라든지 그때 뭐냐 뭐 이렇게 짜잘한 가구들을 이런 서랍장 이런 서랍장 이런 게 저는 최소 30%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 게 지분율로 들어가는. 예, 네, 저번에 서류를 내밀었을 때 도장을 안 찍으셔서 저는 좀 당황을 했는데 그 깨알같이 어디 써놨더라. 예. 지분 양도하라고. 어쨌든 뭐 마사오님 마사오닷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좋은 투자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우리 니린이들이 네. 밥벌어지처럼 하는 거 없이 낼름낼름 방송이나 쳐듣지 말고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짓거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제 생각에는 이런 상황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사오님의 브리핑을 듣고 싶다 해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화가 한 20통 옵니다. 그리고 마사오님은 20번 브리핑을 합니다. 하지만 투자금은 한 6만 원 정도. 올스를 이제 그러니까 이 빌어먹을 니린이들 가난뱅이들이. 저는 니린이분들 한번 투자한다고 브리핑을 한번 받아보고 그거를 이번에 이건희 동영상이 터졌듯이 몰래 카메라로 녹음해서 녹화해서 이제 방송을 공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마 진짜 그런다. 밥벌어지. 오늘 무슨 시간이죠? 오늘은 니뽕이다 시간입니다. 니뽕이다. 예 시간입니다. 아까서부터 이제 초대 손님이 한 분 와 계세요. 예, 저희 이 스튜디오에 마사오님, 새로미님 저 말고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데 옆에서 히히히 하면서 예. 막 웃었던 뭐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방송에서 한 3년 전부터 네. 죽돌이가 일본인 본인의 일본인 친구를 네. 얘기하면서 이름을 하도 언급해서 네. 청취자들 중에도 낯이 익을 수 있어요. 네. 신이치상입니다. 네. 그래서 본인 소개를 스스로 네.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죠. 네. 우선 니선 자기 소개 오願いします. 안녕하세요. 하じめまして. 신이치도 います. 네. 오늘 뭔가 약간 일본어 공부가 될 것 같은 분위기네요. 진짜 일본인이시죠? 本当に 日本人です. 진짜 일본인입니다. 네. 우리가 증을 까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냥 신뢰 사회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신이치 형이 한국말은 많이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이제 한국말을 말하는 거는 힘드니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옆에서 짧게 통역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나이, TV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물이 아니니까 예. 성별. 네. 성별. 네. 그리고 뭐 주소지까지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뭐 이런 본인의 신상에 대해서 밝힐 수 있을 만큼 좀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안전한 부분만에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한 부분까지 자기 소개를 하겠습니다. 네, 声を聞いての通り 女性の男です. 들으시는 대로 남자는 아니고 여자는 아니고 남자입니다. 토시와 47살 69년 生まれです. 69년생입니다. 네, 네, 네. 한국 나이로 하면은 48이 되나요? 한국 나이로 하면은. 그렇죠. 네. 직업은 버스의 운전수입니다. 직업은 버스 운전수입니다. 도쿄에 살고 있습니다. 동경에 살고 있습니다. 고고마데. 여기까지. 고고마데가 안전나 짓고 싶어요. 안전나 짓고 싶어요. 여기까지가 안전한 자기소개 부분이네요. 네. 우선 딱 들어보니까 네. 아, 태어난 연도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부럽다. 아, 69년생, 네. 69년생. 네, 네. 네. 왠지 부럽다. 그런 타이틀을 갖고 싶다. 그렇죠.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네. 타이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왠지 부럽다. 네.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지. 69は やらしいよね. 마 마사오さんが 好きな 多分 好きな ものですよね. 69年は 69はね. 아무래도 마사오상은 69가 좋을 것 같다고 좋아하는 느낌이라고. 그 저 무라야마 하루 아니 무라카미 하루키. 무라카미 류의 소설에도 69가 있죠. 아, 예. 그렇죠. 예. 그건 69년도에 있었던 일을 고등학교 때 투쟁 네, 이런 예. 걸 재밌게 한 소설인데. 그러면 이제 버스 운전을 하시면 왠지 이런 게 궁금하지 나는 큐리오 급료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일본에서 생활의 물가나 이런 거 대비했을 때
평범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좀 부족한 수준인지. 조금 대変. 아, 조금 힘들다. 약간. 한국의 버스의 운전수의人と 택시의 운전수의人と 同じぐらい 대変. 아. 생활도 대変, 시간도 대変. 한국의 버스 운전수나 택시 기사분들만큼 좀 힘들다. 생활도 좀 힘들고 약간 시간도 좀 부족해서 힘들고. 아니 왜 여쭤보냐면 우리 그 서울의 버스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네. 택시는 아닌데 버스는 그 연봉 4천? 그렇죠. 보장이 됐죠. 네, 네. 그러면서 생활이 좀 예전보다는 네. 조금 이제 좀 보장된 준공영이 되면서 그 대신에 버스의 그 서비스랄까요? 네. 이것들이 좀 올라간 게 피부로 전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린 일본은 어떤 사정인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서울 이외의 경기나 다른 데서는 아직 안 그렇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이제 버스는 이 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워낙 뭐 쉬는 시간 30분 뭐 1시간 뭐 네. 밥 먹는 시간도 없고 막 그래서 생활이 좀 굉장히 그 시간적으로 힘들지 않나. 저도 신입지역 버스를 타봤는데 신기한 건 한국은 뭐 지금은 이제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이 굉장히 정확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딱 이 시간까지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이 시간까지 하는 거를 엄청나게 잘 버스 운전기사들이 잘 맞춰서 운전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그 트래픽 시간이 아니면 예. 러시아어 시간이 아니면 많이 맞추는 편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자주 놀러 오신다고 들었어요. 한국어도 요크 크루도 聞きました. 네. 왜? 일까요? なぜですか? 友達がいて 자신의 心의 故郷だから. 아. 친구가 있고 마음이 마음의 고향 같다고. 네. 그 친구들이 여럿 있고 그리고 왠지 기분적으로 마음의 고향같이 느껴진다는 말씀인데 마음의 고향처럼 느껴지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子供の時に 近所の韓国人の人に 育ててもらったからです. 어릴 때 한국의 친구랑 지내셨다고. 네. 아니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진짜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혼돈의 이유가 난데스까? 무슨 대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마는 뭐 혼토데스요. 혼토노 혼토데스요. 마사오상가 오도카스인데스. 아, 진짜 진짜라고 마사오상이 이렇게 놀리고 지금 마음대로 하는 거지. 자기는 진짜라고 하네. 빨리 걸그룹 얘기해 줘. 걸그룹 얘기. 자, 비율의 문제겠죠. 예. 네, 그래 알겠습니다. 예. 신의지상은 한국을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하고 예. 그 이유는 예. 한국에 친구들이 많고 뭐 이런 이유입니다. 예. 그게 90%라고 치자고요. 네. 자, 10%는 나머지 10%의 이유とか 한국의 아이돌이 好きだからです. 아이. 네. 한국의 아이돌이 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네. 뭐가 90%인지 뭐가 10%인지는 우리 청취자들의 판단에 맡기고 예. 일단 본인의 주장에 따르면 한 약간 네. 내가 한국을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제 한국인 친구들도 있고 뭐 어렸을 때 뭐 친구랑 같이 지낸 적도 그런 추억도 있고 다 이렇고 네. 아주 손톱만큼 약간 한국의 걸그룹들이 좋아서 예. 뭐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시기 전에 죽돌에게 뭐 이전부터 이제 신의지상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오늘 방송을 위해서 출연하시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걸 들었는데 죽돌이 어떻게 소개했냐면 우리 죽돌 군이 어떻게 소개했냐면 이 형은 한국 걸그룹 전문가다 그렇게 소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소개해 주셨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러면 우리 신의지상의 한국 걸그룹의 지식 혹은 내공에 대해서. 네. 알아보고 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네. 항상 한 발 더 나아가죠. 더 나아가 그렇군요. 네. 야 네가 놀래면 어떡해. 깜짝 놀랐어. 아 그렇구나. 우린 늘 그래왔잖아. 아, 그렇구나. 그렇지. 네. 아 한 발 더 땅으로 꺼진다 그럼 파는 건 모르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예. 어떻게 보면 아이돌 문화의 종주국 네. 아이돌 문화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네. 일본 아이돌 문화와 그것을 많이 따라가는 네. 흉내내고
그건 사실이죠, 뭐. 그런 그렇죠. 한국 아이돌 문화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보는 네.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재밌겠다. 그러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순서대로 가죠. 일단 본인이 고백을 하셨어요. 네. 나는 한국 아이돌에 환장했어요. 분명히 본인 예. 스스로 인정을 하셨고. 아, 예. 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질문. 현재 굉장히 어떤 아이돌 그룹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시크릿도. 아, 시크릿도. 예, 시크릿. 예. 시크릿에 대해서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돌을 잘 몰라요. 예. 예. 시크릿 중에서 그 멤버들 중에서 네. 가장 좋아하는 멤버가 있다면 정효성이에요. 아, 그럴 줄 알았어. 전효성은 아, 내가 안다. 아, 전효성은 뭐 유명하죠. 근데 예. 이거 뭐 개인적인 품평이겠지만 예. 뭐 전효성의 뭐 여러 면들이 있겠죠. 예. 그런데 그냥 얼굴만 딱 보자면 예. 내가 전효성이라는 캐릭터를 잘 몰라서 그런데 예. 얼굴만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데 이름하고 얼굴은 아는데 예. 전효성이 그나마 여러 아이돌 패턴 중에서 가장 얼굴이 예. 좀 왠지 한국적이지 않나? 그건 제 주관적 느낌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아이돌 한국 아이돌들 보면 되게 서구적인 스타일이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전효성은 눈매도 그렇고 얼굴 이미지가 동양적이면서도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스럽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관적으로 그런 느낌 드네요. 근데 전효성을 왜 가장 좋아하는지 네 마사오さんと 同じ 意見で 顔が 俺も 韓国人の今の女性の イメージだし あとやっぱ性格が とてもいいので 형이랑 의견이 같네요. 이제 얼굴형이 지금의 딱 한국 인형 미인의 성격도 좋다고. 한국 여성들의 어떤 요새 젊은 여성들의 네. 이미지죠. 그 노래를 혹시 잠깐 한 소절이라도 짧게라도 따라 부를 수 있는 그 불러줄 수 있는 시크릿의 노래가 있나요? 시크릿은 노래 중에 조금밖에 부탁드립니다. 여럿이ですか? 잔뜩 있으시구나. 아, 엄청 있어요? 아, 잔뜩 있으시구나. 아, 짧게. 아, 예, 짧게. 예, 아무거나 예, 부탁드립니다. 도시오가나 나얀데는데요나. 고민되는 너무 많아서. 네. 너무 많아서 지금 고르질 못하고 계세요. 민나가 네. 知ってる 너니 시오가나. 다분 민나가 마사오さんも 知ってる. 적달도 知ってる. 너니 시오가나. 아, 모두가 알고 있는. 형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노래로 해 볼까나. 몰라. 나 시크릿을 몰라. 시크릿의 노래가 뭐가 있지? 그렇게요. 시크릿 노래가 샤이보이. 샤이보인. 샤이보이. 샤이 샤이 샤이보이. 어어어 마이 보이. 근데 그거는 영어 부분이니까. 아 그런데. 한국어 부분인데. 바레다. 바레다. 바레다가 들켰나라는 표현입니다. 바레나이 또 못한다けどな. 바레쳤다나. 안 들킬 거라고 생각했는데 들켰구나. 네. 예, 그러면 한국 가사는 잘 모르시는 걸로. 요크 와카라나이 에노 에 코토바가 도중에 아야시くなるので 와카라나이 ということで 정리해주세요. 아. 도중에 가사 부분이 이상해질 수 있다고. 그래서 잘 모르는 걸로 정리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선 좆도다께 되면 이잖아요, 이잖아요. 하즈카시. 엄청 부끄러워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키카께는 그러니까 시크릿을 가장 처음 접하게 된 계기는 뭘까요? 本当に 있자도 이노가나. 네, 좀 네, 정말 네. 말해도 되려나? 네, 네. 어디 뭐 룸사롱을 갔더니 축돌의 집에 M넷을 보고 있대. 아. 네, M넷에 시크릿 스토리라는 데뷔 までの 話가 아, 있다노. 네. 근데 그걸 たまたま 텔레비에 見て 있대. 네. 아, って 思った. 本当に 시크릿이 데뷔 する 前から 好き. 아. 오, 저도 몰랐는데 제가 없을 때 형이 저희 집 TV를 마음대로 봤나 보네. TV뿐이겠어? 네 일기장도 다 봤을걸? 아, 지금 말한 거는 이제 죽돌이 집에서 시크릿 스토리라는 저희는 그런 뭐 프로그램 있나 봐요. 네, 그러니까 Mnet을 TV에서 Mnet이라는 그 채널을 봤는데 네. 거기에 시크릿 스토리라는 방송을 했다는데 네. 나도 몰라요. 그러게요. 그런 거는. 네. 근데 이제 데뷔 막 하자마자 네. 그때 이제 시크릿 스토리
내용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게. 근데 데뷔하기 전이라고 보니까 데뷔하기 전부터 뭔가 그런 게 있었나 보네요. 뭔가 아니, 그게 프로젝트 같은 거였나? 그러게. 근데 そこで 일본어는 기타나이 고토바데 言っちゃいますけど 일본어의 더러운 말로 말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메나 다메나 분위기가 好きです. 아. 다메나 분위기. 아, 뭐라고 이걸 해석할까요? 다메나 오토코라고 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남자. 아, 그러니까 안 되는 분위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네. 그러니까 그걸 직역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네. 그 의미를 모르겠는 네. 거예요. 다메나 분위기 때 どうやって 考えたら いいんですか? 弱そうとか 成功しなさそうとか. 아. 다から 見てて 支えてあげたい, 助けてあげたいって 気持ちになった. 아. 약하거나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좋아서 그것 때문에 뭔가 자기가 받쳐주고 싶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메나 후인기가 그 나쁜 야다 이런 애들 좀 나쁜 애들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안 돼 보이는 뭔가 요아이한 약한 뭐 도와주고 싶은 그렇죠. 그러니까 야리야리하고 우리말로 하면은 뭐랄까 가냘프다? 아 그래 그래 가냘프고 그리고 또 성공 못할 것 같은 느낌 약간 마사오님이랑 시크릿이 이미지가 겹치네요. 어, 그러네요. 그 저 뭔가 좀 시크릿이 그때 데뷔 당시에 이미지가 우리 신지상은 평소 그 스타일이 원하는 스타일이 여성들에게 여성들 중에 좋아하는 스타일이 약간 슬렌더 계열인지 슬렌더라는 게 이제 슬렌더라서 삐쩍 마른 그런데 좀 배고프게 생겼잖아요. 하라했다 보이 뭐 그래서 시크릿 데뷔와 헌터니 맞으시 뭐 이쇼모 맞으시 요나 이미지. 저희도 몰랐는데 처음에 데뷔할 때 의상도 되게 가난한 그런데요. 아, 그래요? 아, 시크릿이 그 기획사도 별로 그렇게 중소 규모라 가지고 힘도 없고 그래 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보신 게 데뷔할 때 아마 그룹을 형성하면서 그걸 알리려고 리얼 버라이어티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그 힘 없고 그런 조그만 기획사의 프로젝트 그룹을 네. 거기서 빌드 만든 그룹을 엠넷에서 방송을 틀어줬다는 게 대단하네. 아마 뭐 기획사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뒷 얘기는 있겠지만 네네. 어쨌거나 중요한 건 신지상이 시크릿을 처음 마주했을 때가 엠넷에서 방송을 통해 시크릿 스토리라는 그 만나게 됐고 그리고 왠지 모르지만 가난한 느낌 뭔가 없어 보이는 그래서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저기 통역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뭐 가냘프고 이게 아니라 실제로 되게 없어 보인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게요. 오, 전혀 한국에서 가지는 이미지랑 뭔가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하긴 시크릿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너나 몰라. 나나 워낙 점잖은 사람이라서 아이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실이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가진 분들도 있다. 뭐 그만큼 정리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느낌 때문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 후에 그 추종자가 된 후, 빠져든 후에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뭐 앨범을 산다든지 또 한국 그러니까 일본에 돌아가서 일본에서 뮤직비디오라든지 뭘 찾아본다든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뭐는 送るし で 僕は 今 일본의 시크릿 好きな 仲間と 一緒に 팀을 組んで 動いています. 팀으로 남아요. 와. 포이즌. 물건도 보내고 한국에서 시크릿을 같이 좋아하는 멤버랑 같이 팀을 꾸미는데 그 팀의 이름이 포이즌. 노래 제목에도 있어요. 시크릿 노래 중에. 그래서 그렇게 지었구나. 아, 니상 포이즌이 시크릿의 우타의 名前だったんですか? 歌の 名前に 合わせるように 本当は 전부 의미가 있대. 頭 문자를 つけると 포이즌이 날るように 作りました. 그 좌측으로 정렬하는 거 있잖아요. PO 거기에 그러니까 각 한 글자 앞 글자마다 각 의미가 있다네요. POISON이죠.
말하면 바로 다 빼줘. 뭐 이 새끼야? 지금? 지금 나를 능멸하는 게? 니사, 니사, P-O-I-S-O-N. 포이즌, 어? 어? 포이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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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독이란 뜻이야. 독이죠. 그죠? P. 어? O. I-S-O-N. 빨리 검색해봐. 형님, 아, 여기 있다. P. O-I-S-O-N. 네. 포이즌. 네. 각각의 어떤 뜻이 있는지, P-O. 찾아보셔야 돼. 長いんで, 長いんで, ちょっと、お待ちください。 ここに ありますか? はいはいはい。 조금만 기다려주시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大変なんで. 참고로 신이치 형이 이걸 찾는 동안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랑은 만난 지 한 10, 이제 11년, 12년 됐네요. 동경에서 제가 유학을 했을 당시에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신이치 형 집에서 살거나 아니면 같이 뭐 얘기하고 뭐 숙제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친해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릴 때 여기서 저 초등학교 때 저랑 같이 공부를 하던 어머니 친구 딸이 한 명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우연히 그때 논술 과외 같은 걸 받게 됐었는데 사귀었어요? 아니요. 와, 훅 들어온다. 그러니까 어머니 친구의 딸. 그렇죠. 우리 일본인이었어요? 아니요, 한국인인데 네. 그 초등학교 때 같이 논술 과외 같은 걸 받았었어요. 네. 아. 그런데 헤어지고 그 친구는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일본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 친구는 뭐 대학을 갔는데 그때는 좀 재수를 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자기가 누가 재수를 하고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 친구요. 네. 저보다 좀 동생인데 네. 근데 한창 재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이제 이자카야 같은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자기 집에 자주 오는 뭐 손님들이 있대요. 한국 아이돌 가수 자기 가게. 예. 그래서 한번 놀러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일본에 막 그때 갔을 때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같이 어울리다가 친해졌고 아 손님으로 예. 그 가게의 손님으로. 네. 그래서 저도 우연히 그 자리에서 계속 친해졌는데 친해지고 난 다음에 좀 큰 수술을 받았었어요. 이렇게 약간 뇌 쪽에 네가 아니요 신이치 형이 아, 그냥 휴대폰 보면서 건성건성 마시는 걸 좀 들어 알았어, 알았어. 되게 건성건성 듣고 있지 마 알았어. 그때 이제 보시면 신이치 형을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구가 굉장히 큽니다. 쉽게 말하면 거인병이죠. 이제 거인병 같은 그 병 때문에 뇌 수술을 받아야 됐어요.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또 아는 형이 또 신이치 형뿐이었고. 신입장은 또 제 숙제 일본어를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매일같이 병원에 갔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매일 병원에 가니까 생활비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쩌지 나 이제 살 데가 없는데 이랬는데 이제 형이 태어날 때쯤에 그러면 우리 집에서 있으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형 집에서 한 이제 몇 달 살면서 친해진 게 계기가 됐습니다. 예. 잠깐 쉬는 틈을 타서 이제 만난 계기를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뭐 예상을 했던 건 하나도 안 나오네요. 네, 뭐가요? 뭐 빨아불까라든지 누나를 빤다든지 이런 내용은 하나도 안 나오네요. 예, 안 빨아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왜 그렇게 빠는 거에 집착해요? 아, 그거는 내가 누누이 말했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놀리잖아. 부산에서도 누나를 안 빤다고. 예, 지금 방송 중에 카페 셰프께서 좀 유명해졌죠 이 방송 때문에 마야 셰프님. 이 방송 때문에 좀 유명해지신 분이죠. 뭐? 마야 셰프. 마야 셰프. 예. 나랑 성이 같네. 아, 그러게요. 네, 성이 같네요. 네. 마성. 예. 마야. SMO. 안티 SMO. 예. 반 SMO. 네. 지구상에서 SM은 없어져야 된다. 아, 예. 굳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가라하게. 네. 그걸 광고해달라고 지금 가라하게 한 접시를 갖고 오셨어요. 네. 근데 가라하게라는 것이. 네. 일본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가라아게잖아. 일본어잖아. 네. 가라아게. 네. 네. 이 가라아게가 일본 가라아게와 여기 벙커 셰프께서 만드신 가라아게. 자, 어떤지 비교 좀 해주시죠. 그러게요. 신이정이 온 김에 일본 분한테 직접. 実は. ここにあるのは唐揚げではないんですよ。ああ、マヤシェフ실망하겠네요。여기있는唐揚げ는唐揚げが아닙니다。그렇죠。이唐揚げ는唐揚げが아니야。実はここにあるのは竜田揚げです。ええ。唐揚げではありません。竜田揚げです。竜田揚げ。ええ、竜田揚げって何ですか。
同じ揚げ物の種類で、はい、で使う粉で竜田揚げと唐揚げが基本2つに分かれます。へえ。いい成分밀가루종류에따라서竜田揚げと唐揚げが서로나뉜다네요、그러니까이건唐揚げが아니고竜田揚げだ。네、응、竜田揚げ。아그러니까唐揚げ는네고목있고밀가루를쓰는거고밀가루、네、그리고竜田揚げ는가타쿠리코、응、가타쿠리코라는게이게뭐한국말로하면얼레짓가루얼레짓예、네、그러니까얼레짓뿌리감자같은데서제취한그 녹말을말하는거죠、네、그전분이죠예、네、전분예그러니까이게그이걸전분을가지고만들었단말씀이잖아요지금그러게요그우리셰프가가져온가라게라고우기는다치다게는전분을쓰는거고일본의다른가라게는밀가루를쓴다그렇기때문에이거는지찌와사실은가라게가아니라다치다게다근데아또와아지모치가이마스아지모또다르다아지모치가이마스맛도다르다다치다게와쇼유니사토카미린甘い甘みを入れます。唐揚げは醤油だけです。あとは隠し味で生姜を入れます。へえ、唐揚げは간장에이제숨은맛으로생강같은걸넣었는데、竜田揚げは간장에その何を砂糖かみりん、설탕이나みりんを넣는다고하네요。그러니까唐揚げは간장だけ。예。하지만숨은맛으로는생강을첨가하기도하고。그런데여기에는꽤많이들어가네요뭐저기저설탕도들어가고예미림알겠습니다일본그러면사람이먹으면그걸딱구분하나보네요네나일본인와막가라게도가라게っていうとやっぱこの竜田揚げの方がまあポピュラー普通今は普通かな아일본에서는또가라게라고들으면또이竜田揚げ를또보통생각하게또된다고하네요네참고로신이치형이한국도그렇지만이게운전하시는분들은맛에되게민감합니다그러면맛도되게많이알고그러면질문을다시바꿔볼게요네일본의타치다아게와、네、우리셰프가만든벙커셰프가만든타치다아게를비교하자면일본의타치다아게또이마니상가食べてる벙벙커원의타치다아게와비교したらどうですか味は竜田揚げだよね、完全に。まず完全に竜田揚げ。完全に竜田揚げ。味は竜田揚げだけど、やっぱ油の温度が違うから、だから唐揚げなのかもしれない。温度、油の温度も違うから、唐揚げと。もう竜田揚げは唐揚げが、튀기는温度が달르기때문에、그温度로만따지면、이건唐揚げ일수도있다。되게그가라게에대해서 키비시한기준이니까되게그엄격한기준이있네요그러게요 예어이형이누가보면은민감해요맛도민감하신것같지만누가보면어가라게를만든그세계최초로가라게를만든일본인장인집안의36대손의평가같은느낌그렇습니다이건가라게가아니야그러나온도를보면가라게일수도있지그죠그렇습니다알겠습니다제일중요한거는아마셰프가일본인이직접먹었을때맛을궁금해할것같은데요그래서아지와도우ですか だから味は味は다스타게요아맛있다맛없다뭐そうだの아따따까이우치와오이시이ので삼에삼에따라どうなるか今ちょっと待ってます아따뜻할때는이렇게맛있는데이제식으면어떻게될지기다리고있다고그러니까굉장히엄격하시고 실제로되게엄격해예예예그러니까우리는지금일본의미쉘린아그맞나미슐랭미슐랭가이드미슐랭가이드그런분을모시고방송하는느낌ただ、ね、日本では唐揚げという言葉は世界で有名だから、まあ、鳥のこういうね、揚げたのは唐揚げで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日本人の俺に聞くから、こう、二つになるだけの話でいいんじゃないんですか보통이거는이제고유명사처럼이런식으로음식을만들면은세계에서는唐揚げ로쓰니까。닭고기를가지고이렇게튀기면唐揚げ라고하니까、이것도뭐唐揚げ라고할수있지만、일본인이라면で、ビールに合うのは、竜田揚げのこの味の方が、
この温度のこっちの肉の方が合うね。本当の唐揚げだとビールには合わないかもしれないし、使う肉も違うから。唐揚げと竜田揚げはそれも違うから。あ、튀기는 재료 그 전분이나 그런 가루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뭐 쇼유라든지 그죠 간장이라든지 뭐 삿도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고기도 다르다고. 고기도 다르나 보네요. 닭고기 부위가 다르나 보네요. 그리고 또 맥주에 더 어울리는 거는 이쪽이라고 하네요. 따뜻하게가 가라아게는 맥주에 어울리지 않는다. 네, 오히려 카라아게는 따뜻함 속에서 카라아게를 먹는다면 맥주에 오히려 안 어울리지도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카라아게 한 길을 달려오신 카라아게 30년 장인 그리고 카라아게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카라아게 가문의 36대손 요코야마 신이치 요코야마 신이치상 네, 평가였습니다. 참고로 이 방송 전에 그저께도 강원 선생님이랑 녹음을 하면서 강원 선생님 하면 한국에서 좀 대표적인 음식 평론가 아니겠습니까? 식신이라고 불리는데 그분보다 더 엄격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얼핏 토막토막 들으시는 분들은 심지어 벙커 셰프는 사기꾼이다 이런 평가도 내릴 법한 어디서 타치다하게를 가라하게라고 구라를 치느냐. 근데 많이 나름 그 신지상께서 실드는 쳐주셨어요. 아니 뭐 나 같은 전문가가 아니라면 일본 이외 문과 그 문화권에서는 닭 튀김을 딱 가라하게라고 하니까 그럼 가라하게라고 해도 딱히 틀린 말은 아니야. 뭐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참 우리는 맛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뭔가 전문적인 심화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맛도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쉽게 맛있다. 보통 보면 일본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웬만하면 다 오케이잖아요. 아유 얘 그 남에게 그 좀 그 뭐랄까요? 좀 좋게 얘기해 주는 그건 뭐 꼭 일본 문화권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하오하오. 네, 그 영화가 있는데 3대 그러니까 여성의 3대 중국인 여성 할머니 엄마 딸 3대를 다룬 영화가 있어요. 그 미국 감독이 찍은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그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 중국 되게 그 혼란기 때 그 어머니 그리고 또 그 딸이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민하는 거 거기서 또 딸을 낳아서 그 손녀죠. 손녀는 완전 미국인이 되어서 미국인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요. 영화 후반부에. 그래서 3대가 모여서 밥을 먹는데 미국인이 그 밥 평가를 식사 자리에 음식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되게 재수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되게 키비시하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뭐 괜찮은데 나한테는 좀 짜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손녀가 놀라면서 자기 남자친구한테 중국 문화에서는 무조건 맛있다고 칭찬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모욕이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한국도 그렇잖아요. 웬만하면 맛있네. 아유, 웬만하면 남의 돌잔치 가갖고 애가 죽돌이 같이 생겼는데도 아이고 애 이쁘네. 다 그러잖아요. 올 때 얼마나 이뻤는데. 아, 그래요? 앵두 같은 입술이라고. 좀 막 앵두 같은 입술로 빨아붙까 이러고 돌아다니고. 우와? 근데 너무 다 남의 강아지 보면서 지랄견처럼 생겼는데 아유 기분 나쁘죠. 강아지 예쁘네요.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 뭐 아이가 예쁘네요. 뭐 다 그렇게 그냥 얘기하잖아. 그것처럼 신지상도 맛있습니다라고 충분히 해도 될 텐데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는데 여기서 36년 동안 36대를 내려오면서 가라아게가 아니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가라아게기도 해. 참고로 신인정은 조금 만나보면 일본 사람이랑 좀 다르긴 해요. 좀 자기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하고 주장이 강하고 식당에서 이렇게 누가 새치기를 하면 보통은 에이 뭐 이러고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웃고 있지만 인상을 또 확 쓰면은 굉장히 또 무서운 얼굴로 보일 것 같은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번 해주세요. 네 잘하는 연기. 네 특화된 연기 있잖아. 자 신입지상 앞에서 누군가가 새치기를 했어. 그 신입지상의 성대모사. 사교로 거느라고. 좀 찜했다의 간지입니다. 좀 차가운 이상 오코다 토끼. 보통은 뭐 내때 개거느라고 이런 느낌인데. 신이치 형은 부끄러워 거느라 이런 이렇게 까는 느낌입니다. 이 형은. 근데 굉장히 격하게 동감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이만 안 갔었다? 이런 느낌입니다. 야. 지금 뭔가 시부였어? 난가 뭔가 알아? 뭔가 불만했어? 자, 이까지 신입일까? 한번 죽어볼래? 가만히 나가시디 해로까? 가게 한번 흘려볼까? 진심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가락의 36대 예. 얘기는 그만하고. 네. 아, 잘 먹었습니다. 자, 그럼 결과를 도출하죠. 네. 그 마야 셰프는 사기꾼이다. 하지만 맛있다 되게. 하지만 맛있다. 예. 그렇게 되고 네. 아까 우리 저 포이즌 얘기하다가 네. 말았죠. 네. 네. 포이즌의 앞머리 다 의미가 있다. 그러게요. 이걸 보니까 P는 재팬의 P. 재팬이면 보통 J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그러게요. 너무 우겨 넣었는데. O는 정하나. 라는 그룹 시크릿 멤버 중 정하나가 있나 보네요. 아, 멤버 중 멤버로 남아애가 정하나. 정하나의 정 J E O N G 의 O. 네. 그 다음에 I는 송지은의 J I E U N 의 I. P O I S는 시크릿의 S. O는 전효성의 효의 O. 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N은 한선화의 N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재팬, 정하나, 송지은, 그리고 전효성, 네. 한선화의 네. POISON 이 될 만한 부분을 땄네요. 그냥 우겨 넣은 그런 예. 거네. 예. 시크릿의 S. 예. 그러니까 포이즌을 만들어 놓고 네. 자 이걸 시크릿 멤버로 우겨보자 예. 이렇게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름을 혹시 누가 지었는지 그 포이즌 멤버 중에 누가 뭐 다 같이 투표를 했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제안을 한 걸 채택을 한 건가요? 그래와 僕と うちの팀 の リーダーと リーダーと サブリーダーと 3人で 考えた. 형이랑 신이치 형이랑 팀 리더랑 팀의 2인자랑 두 번째 리더랑 예, 예. 해서 같이 결정했다고 하네요. 그러면 본인은 그 팀의 메딘자입니까? 니상은 팀은 겐력을 샷토시대 남방면에서가 리더도 서브리다 왔다라. 권력 서열이? 겐력자로서는 네. 2번째. 권력자로서는 두 번째. 보통은 서브리 리더가 2인자. 그렇죠. 1번 우거라. 아. 제일 많이 움직이니까. 한국말로 그걸 총무라고 합니다. 아, 총무. 실세죠. 실세. 네. 그러니까 의전서연상은 뭐 서브리다가 2인자일 수 있지만 실제 총무는 실세는 총무죠. 그러게요. 우리도 한국에 이제 의전서열 총남 이런 게 있는데 뭐 의전서열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헌법재판소 소장 이런 사람이 더 높지만 실제로는 뭐 장관이나 그렇죠. 당대표가 더 높듯이 그렇죠.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 김무성 같은 느낌일까요? 네. 포이즌은 김무성이다. 아니죠. 김무성은 당대표니까 뭔가 좀 그 윤상현? 윤상현 같은 그런 느낌. 그러면 자 이제 조금 그 걸그룹에 대해서 네. 조금 좀 파고들죠. 한국 걸그룹을 알기 전에 걸그룹의 원조, 네. 걸그룹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에서는 어떤 걸그룹을 언제 때부터 그러니까 학창 시절부터 쭉 좋아하셨는지. 예. 지금から 스키になるのは, 韓国の人も同じだと思うけど, 중학생ぐらいから 本当 自分から何かしたいという気持ちは多いよね.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자기로부터 뭔가를 하고 싶은 기분은 중학생 때부터 나니까. 그렇죠. 자위도 그때부터. 센즈리 논하시게 되었다. 다메나 오토나가. 뭔가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그 중학생 때 우리 또 그 왕조연 책받침이라든지. 이제 시대가 다르네요. 그래요? 왕조연 책받침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 뭐 이미연이라든지 최진실 책받침 다 그것도 중학교 때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느낌이죠. 일본에서도. 그래서 아 중학교 때부터 어떤 그 일본 걸그룹들, 아 일본 아이돌들을 좋아하기 시작을 해서 또 쭉쭉 지금 좋아하시다가 한국 아이돌에 눈을 뜨신 거군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차이가 있나요? 근본적으로? 僕の 의견では 도대모 아ります. 아, 저의 의견으로는 엄청 있습니다. 네. 무슨 차이들이 있을지. 왜냐면 이 가라아게를 평가하기 전에는 예. 그냥 툭 던지고 말 질문이었는데 예. 가라아게 평가 이후에 예.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뭘 하든 이 형은 전문적으로 평가를 내려요. 엄격하시기 때문에 예. 네, 그 성격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의 걸그룹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 했더니 본인이 내 의견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와 기대됩니다. 예, 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厳しい 言い方していいのかな? 엄격한 말투를 써도 되려나? 네, 日本のアイドルは中学
학교의 부활동 감각です. 일본 아이돌은 중학생 부활동 감각입니다. 그런 느낌. 예. 한국의 아이돌은 職業다. 한국의 아이돌은 직업이다. 프로라는 얘기죠. 네. 오. 그러니까 뭔가 중학생 부활동을 하는. 예. 그러니까 풋풋하지만 어설픈. 예. 그런 느낌. 그리고 또 한국의 아이돌들은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직업. 예. 느낌.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큰 차이다. 그러게요. 그 이외에 또 다른 뭐 차이도 있을까요? 일본의 아이돌은 연습 기간이 短い. 短いから 댄스도 上手ではないし 歌も 上手な人は少ない. 일본 아이돌은 연습 시간이 짧아서 네. 춤 실력도 별로고 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도 드물다. 네. 네. 캐릭터성도 가와이, 가오가 가와이 だけの 人の 方が 多い. 네. 캐릭터성이랑 얼굴이 귀여운 것뿐인 경우가 많다. 네, 네, 네. 근데 한국은 그 반면, 네. 그럼 그 반대 의미일 테니까, 네. 그럼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렇다면 그 말은 일본 아이돌은 데뷔해서 아무래도 뭐 방송을 하건 대중들을 만나건 계속 활동을 하다 보면 실력이 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팬들과 그 즉 소비자들과 일본 아이돌 멤버들은 같이 성장하고 같이 나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성장하는 실력이 더 나아지거나 자꾸 그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표현은 웃기지만 완제품이고 그렇죠. 일본은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가는 것을 함께 갈 수 있잖아요. 그 내 개인적으로는 전자가 더 좋은데. 그러니까. 日本は今2つに分かれています。完成品として出てくるアイドルと成長型と2つに分かれています。日本アイドルは今2つに分かれています、ね、완제품으로나온사람과이제같이성장해나가는그런걸로나눠져있습니다。마치가라아게와타츠다아게로나눠져있듯이。예。だから、最近僕が知った、気がついた。韓国のアイドルで日本の成長型アイドルに近いのは IOI。IOI。그게형이최근에접한한국아이돌중에서는일본에그렇게같이성장해가는아이돌느낌이라네요。아 IOI? 그게왜그러냐면、네、맞니새로막그 IOI 가프로듀서、네、프로듀서일본을이지자로있지、네、아그게이제그뭐냐면넌모르지나도잘모르는데 TVN 인가엠넷인가? 엠넷에서 여자애들 101명을 뽑아가지고 빅미 빅미 빅미야 그거 그게 거기서 이제 뽑아진 애들을 가지고 연습생들을 가지고 또 테스트 저 서바이벌 오디션을 해서 IOI 그러니까 101을 IOI로 해서 팀을 짰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뽑힌 애들이니까 신입지상 말처럼 이제 막 성장하는 그게 매칭이 되지. 그러게. 그런 차이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보죠. 그렇게 아이돌을 좋아하는 삶을 살면서 무엇을 얻습니까? 삶의 활력? 아, 다노시 시간. 즐거운 시간. 삶의 활력이죠. 네. 다노시 시간 또 다노시 시간 しかないかな. 아, 즐거운 시간과 즐거운 시간 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자신이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응원している 아이돌, 응원している 아이돌의 친구들에게도 같은 시간을 즐기고 싶어. 자기가 즐겁기도 하고 그것도 중요하고 자기가 응원하는 그런 아이돌들도 그런 즐거운 시간을 되게 갖길 바란다고. 그럼 지금 시간을 공유하고 시대를 공유하고 순간과 추억을 공유하는 이런 느낌인데 아부나인 이용과 니리니어의 그런 느낌이네요. 뭔 미친 소리야? 같이 커가는. 네? 아니 우리는 부쩍부쩍 성장하지만 니리니들이 못 따라오고 있잖아. 뭘 우리가 성장해? 바인프라를 사랑을 해도 안 좋겠어. 바인프라를 사랑을 해도 안 사고 말을 징그럽게 안 들어쳐먹고 투표를 하라 그래도 안 하고 너무 쉽게니까 그렇지. 돈을 보내라 그래도 안 보내고. 알겠습니다. 일본 내가 마지막 질문이라 그랬나? 아, 아니지. 형이 뭐 말하는 거는 크게 신뢰성이 없어서 마지막 질문이라 말하고 해도 한 20개 더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일본의 아이돌 문화가 뭐 저는 음악
음악적인 부분은 워낙 당연히 아이돌 춤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그런 평가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 한국에 뭐 예를 들면 네. 이를테면 러블리즈라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아츄라든지 네, 아츄. 이런 음악들을 보면 80년대 혹은 90년대의 일본 애니메이션 주제가 스럽다. 네. 패턴이나 이런 게 뭔가 중독성 있게 쉬운 멜로디가 반복되고 뭐 이런 것들. 그러면 못해도 한 20년 정도는 뒤쳐진다?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20년의 갭 정도를. 그리고 아이돌 문화가 뭐 일본보다 뒤쳐졌다 치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류가 워낙 뭐 인기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그 아이돌 문화의 종주국이니까 일본은 네. 전체적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떤 벤치마킹하고 뭐 따라하고 쫓아간다고 쳤을 때 네. 제 눈에는 108번네라든지 막 그러니까 몇백 명이 막 유닛으로 움직이고 이런 일본의 아이돌 문화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엽기적인 캐릭터들도 있고 굉장히 세분화돼 있잖아요. 아이돌의 캐릭터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게 이 다양성으로 접근해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부러운 거냐 아니면 그냥 어떤 그 비즈니스 측면에서 하도 팔아먹으려다 보니까 그런 거지 그게 이제 다양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부러워할 건 아니다 라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이 조금 어렵나? それはその今出たラブリーズのような曲のスタイルとかから考えればいいのかな? それとも 例えば韓国人から見た今のその世界的にまだブームだけどブームになってる K-POP というものを俺が話せばいいのかな。まあどっちでもいいんですけど、まあ K-POP 全体的におっしゃってくださったらもっと答えになると思います。 K-POP の曲の作りの中は、まあ K-POP が韓流と言われて一番売れたのはフックソングという曲のまあ カテゴリーがあって、そのフックソングというのが誰でも分かりやすかったから全世界に広がったのが一つ。 K-POP이 한류로 전 세계에 퍼진 거는 후크송이라는 장르 그 덕분이라고 하네요. 후크송을本当に韓国人の中にも流行らせてくれたのはティアラではあるけれども 후크송을 이렇게 펼친 거는 유행하게 만든 것은 티아라의 힘. だけれども 全世界に韓国のフックソングを流行らせてくれたのはやっぱソニョシで G だよね G の曲はもう誰でも子供でも誰でも歌詞がわからなくてもわかる 전세계 그걸 퍼뜨린 거는 소녀시대의 G 어린아이도 뭐 어른도 전부다 가사를 몰라도 알 수 있게 G 베이베 그 K-POP에서 후크송이 되게 강세 그 장점으로 쓰이나 보죠. 그러게요. 저도 지금 죄송하지만 제가 음악에 대한 지식이 짧아서 훅 음악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짧은 후렴구에 반복된 가사로 청자에게 흥겨움을 주는 음악을 말한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Tell me, tell me. 이거. 맞아요. 만들자 우리. 많이 만들었잖아. 이상한 거. 그래? 나노데 2002 세계적인 K-POP가 하였다 토끼 2010년가 11年か 10年の終わりから11年は どこのグループもみんなフックソングだった。 아, 그래서 그 흐름 때문에 2011년부터는 어떤 그룹도 다 소녀시대가 G で で ティアラは たくさん ティアラは本当にたくさんある。 그러네. 나나나나나나. それはカラね。 カラのミス。カラね。 죄송합니다. で、シークレットがシャイボーイ。シャイシャイシャイボーイ。 네, ワンダーガールズ。ね、ワンダーガールズが 皆さんも知ってる。テルミテルミ。 지금 카라 말씀하셨는데 나나나나나나 난 그거 너무 좋아하는 게 나나나나나나 음악 따위는 개나 주라 그래. 그 엉덩이 흔들면서 엉덩이 짚는. 손오 시리노 댄스가 쏙 스키나. 카라노. 그 한국 아이돌의 댄스와 일본 아이돌의 댄스가 비교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시스타라고 있는데 시스타. 시스타의 그 러빙 유 아, 이거 보면 허리 돌리는 게
죽습니다. 뭘 죽어 또.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요. 네. 왜 또 씨발 이거 가지고 성적 대상하라고 지랄하지? 그러면 아이돌 자체가 없어져야지. 근데 어쨌든. 예. 그런데 일본 아이돌들도 그런 어떤 그 댄스의 임팩트? 아 그러니까 한국은 좀 약간 섹시 계열인데 일본이 섹시 계열뿐만 아니라 그냥 춤 자체의 그 포인트 내가 뭐 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춤에 네. 일본 아이돌의 춤을 내가 잘 모르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는지 춤에서 차이가 나는지 일본 아이돌은 네, 아까도 말했지만 部活みたいな感覚でしか見えない。つまり 練習期間がやっぱ短いし、みんな若すぎる。デビューするのが若すぎる。韓国は、みんなね、中学生ぐらいから練習生として入って、3年、4年練習してから出るから、やっぱりもう大人の年でしょ、はい、だからやっぱりその練習期間長ければ長い分、やっぱダンスも素敵になるし、歌も素敵になっていくし、でも日本はもう、ね、街歩ってる可愛い子でスカウトが、ちょっと君可愛いねって歌手にならないって言って少し勉強させて売ってしまうような流れだから、やっぱもう質クオリティで言ったら、申し訳ないけど、韓国のダンスとかにはかなわないと思う。あとは、やっぱり体型ね、やっぱ我々同じ東アジア人でも、やっぱり体の作りが全然、やっぱ韓国のまあ、女性なんかは本当ラインが本当に S ライン綺麗だし、男はやっぱり肩が大きくてやっぱ素敵だし、やっぱそこの部分も見た目から全て違うので、だからどちらが好きか、その子供っぽいようなこう例えばちょっとね、あの柔らかいなんだろうな、子供っぽいようなこう体型が好きな人もいれば本当にもう痩せちゃって前か後ろか分かんないの好きな人もいるし、もうスレンダー系얼굴도있고뭐이러니까체형좋아하는스타일은다다르니까。日本はその両どっちかだと思うの。でも韓国はそのちょうどなるべく中間を作るでしょ。みんなダイエットしたり運動したりして。그런차이네요결국은한국은아이돌이되기전에연습생활을몇년이나하고5년6년이상몸을만들고그래서성인이되고예완전이제거의그런나이가돼서20대넘어서나오는데데뷔를하고일본아이돌들은그냥거리에서어귀엽게생겼는데가서한번해보지않을래해서잠깐공부하고나오기때문에마치아까말한듯이부활동같은그런느낌이라서이거는퀄리티에서는비교가되지않는다네거기에다가또그것도있죠그렇게일찍데뷔를했으니까 네. 뭐14살그렇죠. 17살의 네. 소녀들에게어떤그카라의엉덩이춤같은 네. 섹시포인트의 네. 춤을추기는무리죠범죄죠그렇게요그것도그런것도있겠네요그런것도있는데 네. 우리나라는그런게있어17살도다그렇게추게하지 예그런개념의 네. 차이일수도있겠다 네. 문득그런생각도드네요그러니까같은뭐동아시아계열이긴하지만 네. 뭐 몸을만드는것부터일본에서는이제아얘약간귀엽다뭐약간부드러운이런느낌이지만한국은어쨌든되게몸을만들어나오고남자같은경우에는어깨를뭐되게키운다든지여자같은경우는라인을만들다든지그거를하기때문에어일본의이제뭐이거는어떤남자든여자든이제앞과뒤가어딘지모르는그런이제그런몸보다는확실히준비해서나오는이런것도차이가있기때문에겉으로보는것부터아예처음부터다르다고하네요알겠습니다그한국오래된격언중에이런말이있어요교과서에도실린말인데마사오시네 또라이일정비율의법칙이라고해서어느집단사람이든일정비율의또라이는항상존재한다이런얘기가있는데일전에교과서에는안들어오지않나요 거짓말하는거예요 아니저번에동서춤추소가사람들이정말있다고오마사오말믿어야겠는데해서토를달진않겠지만또라이일정비율이있다는일정비율의법칙이있어요그런일정뭐비율2대8법칙은있긴하지만뭐예연력학제2법칙뭐이런건데 、예、그런데일전에우리가니뽕이다시간에소개를했죠 、네、일본아이돌에게스토커가붙어가지고칼로이렇게
해끼친 네.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네. 한국에는 아직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거 있죠. 찾아보면은 저도 뭐 뉴스를 접하면 예전에 신한가 신화였나요? 아이 남자 아이돌 가수한테 음료병을 줬는데 그게 염산인가? 그런 거를 먹어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응.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런 사건 있어. 맞아, 맞아. 동방신기였나 그랬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또라이라서. 이제 가수들끼리 그런 주로 그런 경우가 많지. 여자 얘하고 얘하고 라이벌이고 뭐 얘하고 얘하고 사귀고 라이벌이기도 뭐. 하고 뭐 연애 이런 관계에서 서로의 팬 클럽들이 그런 기분을 내는 거지. 그러면 이제 한국, 일본 어쨌든 아이돌 문화의 전문가로서 아이돌은 전문가 として. 자, 그런 그 또라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이렇게 얘기하면 쉽겠네요. 덕후 문화의 부작용이잖아요. 일종의. 그래야 올해 뭐 맞다고 오나지게. 아, 그건 형도 완전 그렇게 생각한다. 맞다고 오나지게. 근데 막 일본も 한국も 오나지다けども 이마와 SNS というねものがあって あと ブログ というものがあって で、あの 刺された アイドル と 言われてる 子はね その ブログに その 刺した 相手が 本当に 嫌な ことを たくさん 書いて いたのね。 それは 最初の 頃は あなたが 好きです とか 私が あなたに 時計を プレゼント します と で 事務所に 送る から 受け取って ください ね と で、 その後の ブログの 書き込みには 自分が 見に その 子を 応援しに 行った 時には その 時計を して いなかった。 そしたら なんで 時計を し なかったんだ と で、 その 時計は 高かったんだ から 送り返せ と もなっていて、 で、 ね、 その後 見に行っても こう やっぱり 怖いじゃない。 その 送られた 相手は と やっぱり こう ちょっと 少し こう 軽く 無視したり する ようになったら まあ ちょっとね ダメ、 やっちゃったんだよね。 아, 그런 게 요즘 뭐 아이돌이나 이런 사람들은 SNS나 블로그도 많이 하니까 저번에 저희가 뭐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 사람이 뭐 그런 블로그에 그런 글을 남겼나 봐요. 시계를 선물했다던가 사무실에 맡겨놨으니까 찾아가라던가 라고 했는데 다음에 잠깐 보거나 방송에서 스치거나 할 때 보니까 시계를 안 차고 나면 또 그 시계 비싼 건데 왜 안 차고 나와. 그러면은 그 시계 비싼 거니까 돌려줘. 이렇게 말하니까 또 무섭고 그 아이돌은 무서우니까 그걸 피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고. 이거는 뭐 덕후의 부작용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 그 제가 처음부터 깔았잖아요. 네. 그 일정 비율의 법칙. 네, 일정 비율 또라이 법칙. 네. 네. 일정 비율의 또라이들은 어쩔 수가 없다. 네. 한국이나 일본 다 똑같이 존재를 하니까. 네. SNS 마사오 법칙과 비슷한 거네요. 네. 요새 그 잉여 인간들이 이상한 놀이를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발언을 하면 마사오가 또 아, 그거 모르니까 손석희가 손석희 짤 밑에다가 긴급 속보 마사오가 또 해시태그 달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하나만 알고 둘은 또 모르네요. 뭐요? 하나 더 있습니다. 마사오가 또 놀이랑 또. 아, 놀이랄까 그건 뭐 진실이니까 마사오를 모릅니다. 모릅니다. 예, 일단 무슨 일이 터지면은 무슨 일이 터진지 모르겠는데 뭔가 사드를 설치한다거나 남태평양 문제가 발생하거나 뭐 이렇게 테러가 일어나면은 일단 마사오를 모른다고 해야지 안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네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 일본과 한국의 아이돌 문화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자라고 모셨는데 의외의 가라아게와 따뜻하게 차이에 대해서 또 알게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한국 아이돌과 일본 아이돌의 차이. 네. 근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거예요. 준비돼서 프로로 나가고 네. 일본은 어떤 그 학예회, 학생 부 활동 느낌이다. 네. 그런 그 차이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너무 던지고 싶은데 굉장히 참고 있는데. 예. 그런데 그냥 안 할래요. 뭐야 해 그냥 할까? それはこの空間の中に女子がいても大丈夫な問題なのかな? 아, 그 질문은 이 공간에 여성이 있어도 할 수 있는 질문입니까? 그 당연합니다. 예. 저는 그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자, 그럼 그냥 할게요. 네. 그 저보다 나이도 많은 형이신데. 아 형이에요? 응? 69년 야 씨. 아, 그래요? 미친놈아.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런데 이제 저보다 4살 많으신데. 아, 그래요? 근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30, 40대 중년이 이렇게 아이돌을 좋아한다라는 네. 거는 좀 놀림을 받거나 이상한 네. 그런 분위기죠. 사회 분위기. 네. 일본도 그럴 겁니다만. 그런데 왜 그렇게 사시는지. 예를 들면 30代はちょっとわからないけど、40代から上の人は純粋じゃないかな。なぜならば、なんだろうな、自分の時間を簡単に作れるでしょ。自分の好きなことをするための時間を作ることができるのはやっぱり40代よりか上であって、やっぱ30代になると、やっぱり、さっきのストーカーじゃない、やっぱり、のような気がするの。それは、仕事とか。それはやっぱり、俺、韓国に来てってやっぱりそのねシークレットのファンの方も実際お会いしたこともあるし他のファンの方も見てて思うけどやっぱり若い子になればなるほどやっぱりちょっと一つ間違えると危ないかなって、やっぱり僕らぐらいの年の人のが余裕があるじゃない中には時間の余裕があってお金の余裕もある人がいるからだからさっき言ったようにその子たちを見るための自分らは時間を楽しんだりするんだ30대는 저는 본인의 실드 치고는 굉장히 예. 훌륭한 논리라고 합니다. 실드입니까? 네, 뭐 어쨌든 예. 통역해 주시죠. 30대는 잘 모르겠지만 40대라면 정말 순수한 거 아닐까요? 40대의 경우에는 마음의 여유도 있고 정말 자기만을 위해 시간을 만드는 나이인데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기도 쉽고 예. 돈도 있고 네. 여유가 있고 시간 여유, 돈 여유, 금전적 예. 여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나온 그 사건 같이 30대나 젊은 사람들 한국에서도 많은 팬들을 만나봤지만 그런 사람들은 뭔가 한 발만 잘못되면 이상한 길로 갈 수도 있는데 40대 일적으로 그냥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렇죠. 확 이렇게 가버리면 예. 마음의 여유가 있는 자기 같은 40대는 오히려 순수한 마음으로 좋아할 수 있다라고 하시네요. 굉장히 예. 훌륭한 그 논리적인 예. 실드였습니다. 예. 그러면 마사오님이 AV를 좋아하는 것도 이제 비판할 수 없겠네. 네. 아니 그건 생활이죠. 네, 굳이 남성성을 다 잃고 건강을 잃었는데도 그걸 본다는 거는 그거야말로 저도 순수한다고 생각합니다. 3초이면서도 그거를 본다는 것은 그거야말로 순수한 거 아닌가. 저도 이 기회에 반성을 하게 되네요. 사실이 아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왜 3초는 또 어디서 나온 거야? 야, 3초는 심하다 진짜. 아, 진짜 심하다 3초는. 아니 네가 지금 3초래네. 3초 3분 3분. 3초가 뭐야? 3분도 사실이 아닌데 네. 왜 갑자기 3초가 나와? 그러니까 3초가 심하다고. 아, 알겠습니다. 제 기분을 알겠죠?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우리 죽돌군의 일본인 친구, 일본인 네. 지인인 야마모토. 아야야 하이 야. 지분도 오셨다고요. 요코야마 신이치です. 요코야마 신이치상을 예. 모시고 일본과 한국의 아이돌 문화의 네. 차이 그리고 나아가 가라아케와 사사의 차이에 네. 대해서 아주 심도 있는 예. 질문, 심도 있는 대화를 예. 나눠봤습니다. 교육 방송인 만큼 이게 일본어랑 한국으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또 많이 공부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이제 그 시크릿이나 이런 좋아하는 그 아이돌 그룹에게 어떤 선물을 보낸다 그러셨잖아요. 보낸 적 있으신가요? 僕はあります. 僕はあります. 팀으로서도あるし, 개인적으로도あります. 저는 있으면 팀으로서 그러니까 보낸 적 있고 팀, 개인적으로도 네, 포이즌 팀으로도 보내고 예. 개인적으로도 보내고 전효성에게. 정효선 멤버 1人1人に 送るし チームとしても チームの名前で 個人に 1人1人だったし 全員に送ったり 그러니까 어떤 특정 멤버가 아니라 전체 멤버들한테 하나씩 다 보내나 보네요. 예, 그러니까 뭐 포이즌 전체 멤버로서도 보낸 적이 있고 그 사람 개인으로 보낸 적도 있고 자기 개인 또 해서 보낸 적도 있고. 네, こちらの まあ シークレットの ペンクラブ シークレットタイムという名前なんだけれども シークレットタイム シークレットタイムって まあね 韓国 短くして言うから 下と言うんだけれども 下の方々は 例えば 韓国でいろんなその ジウンの例えばソロイベントだとか、ヒョソンのソロイベントだとかを来てる人は、僕らあのサルファファン、米花をポイズンの名前で出しているので見た方もいらっしゃるかもしれない。韓国에서는
その韓国のファンたちのクラブの名前ですか？あのシークレットタイム。韓国あのシークレットのファンの名前がシークレットタイムという。シークレットタイム。네. 그래서형같은경우에는쌀화환을보낸적이있는데 한국에서있는팬클럽이름은시크릿타임인데 그쪽팬들은또자기가보낸화환같은걸봤을수도있겠다고하네요참고로형이뭘보낼때이용하는주통로는저인데 형이일본에서야여기여기공연하니까쌀화환보내줘 야여기여기하니까이거보내줘요 저는생전처음이게뭐지 그래서사옥이랑알게모르게아이돌정보를많이알게됐어요 그래서막보내고그러면은쌀화환보내고이렇게했던기억이나네요그멤버들누구에게특정해서보냈냐고여쭤보고싶었는데팀전체하나하나한테다보내고네또뭐일본의그포이즌이름으로보낼때도있고개인적으로보낼때도네있고그래서그럼어떤걸주로보내냐고묻고싶었는데네쌀화환 예그뭐아까얘기했듯이뭐어떤그액세서리라든지먹을거라든지뭐많을텐데네쌀화환은특히어떤의미가있는지특별한구매하나ですか네やっぱりどういうんだろうな例えばね、アクセサリーとか時計だったりすると、うん、僕たちが好きなデザインでも本人が好きじゃないかもしれないでしょ。アクセサリー같은경우는시계나뭐목목걸이나뭐든지자기는좋아할지몰라도본인이좋아하지않을지모르니까그러니까그런디자인이나취향을네스니치상이좋아하는걸로고를수밖에없잖아요네그런데실제본인이그멤버그시크릿멤버가좋아할지어쩔지모르잖아요네그러니까아무리어쩐다저쩐다해도쌀은먹겠지 이런의미로쌀화일수있겠네고메가타봉다베론다다베론다로그리고또좋은일할수도있고그리고기부를해가지고술에도난거맞으시알겠습니다그러면시크릿멤버중에누구라도신이치상의이름이나존재를알까요가오와시가아오보이테그레테테오보이테그레테르민나오보이테그레테르데나마에와僕の名前、まあね、本名もそうだし、うん、ハンドルネームも覚えてくれてるのはやっぱりヒョソン。ああ。얼굴은メンバーたち다알고있고。あ、그러니까내가지금지금듣고、그러니까이름이랑얼굴이랑다아는거는효성인데、예、メンバー들전체가얼굴은안다。이름은모를지몰라도、예、얼굴은안다。어떻게해요？え、どうして顔知ってますか？ね、日本のイベント当然ほら行くでしょ。で、このね、俺体大きいじゃない、はい、大きいしうちのポイズンってチームメイトとも一緒にいるし、はい、俺は個人的にその仲のいい、まあ女, まあ、女の子たちだね、うん、うんと予後戦手白戦の女の子たちと、うん、俺いつも一緒にいるから、うん、だから他の子人たちやっぱ目立つんだよそのチームといたりその子たちといたりもするし、うん、であとねさっき言ったそのこれだし、はい、あとはまあうん、そのヒョソンがとにかく覚えてくれてるのはこれだよね。あ참고로형이일본에서이제시크릿은일본에서공연도많이하는데일단실제로보시면 아시겠지만실정이되게키가커요 、네、몸이큽니다 、네네、 몸이크고 또항상팀에맞춰서옷도입고그리고그쪽에서공연할때그쪽이제팬또일본에서도여고생여대생팬들이랑같이있으니까되게눈에띈다고하고가장중요한이유는요거라고하면서지금본인의폰뒤를보여주셨어요네네네요뒤에는전효성의얼굴이있는폰케이스가있습니다네네네아이거를자기가만들었다네사실은作った케이스를日本のイベントで효성に見せた時に今欲しいと言われたので普通に外してプレゼントボックスに入れたの入れたら韓国に帰ってきてからあのインスタあツイッターかなで認定ショットインジョンショットだよってそれを持っての写真が写真をじゃあそれで覚えられてるね。효성이일본에왔을때이거를이제보여주니까효성이아이거갖고싶다고갖고싶다고해서이제선물을넣는그통같은게있나봐요그런곳에는그래서넣으니까효성이돌아가서한국에돌아가서 SNS 에인증을트위터에인증을했다고하네요인증을해서그랬기때문에이름도기억하고있지않을까예저는예어떤그숙소나버스에뛰어들었다거나 예이래서내가이렇게까지했는데난알겠지뭐이럴줄알았는데예그게아니라정상적인그러게요 예또좋은괜찮은예합법적인활동으로 그렇습니다기억을저도마사오적인방법이라 정상인적인방법이었네요 네알겠습니다자오늘나와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아네고맙습니다즐거운시간네즐거운시간이었습니다자오늘일본아이돌예한국아이돌그리고가라아게와다싸아게다싸아게예
일본에 대해서 알아본 네. 일본 트렌드 문화 네. 등을 살피는 코너죠. 니뽕이다. 간만에 굉장히 니뽕이다가 알차진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러게요. 니뽕이다. 니뽕징이 나왔습니다. 당연한 거 알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간발에 간발에 이쿠